안녕하십니까. 전국 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김성길입니다. 지난 2011년 학교 현장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어 금년으로 5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녹록지 못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위하여 헌신하신 진로진학상담교사님들의 노력으로 진로교육은 이제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국회에서 진로교육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진로교육법 제정으로 진로진학상담교사님들의 신분이 안정되었고 진로교육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진로교육법 제정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위하여 고생하신 진로진학상담교사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로교육은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동안 점수 1, 2점으로 학생들의 진로가 결정되는 것이 적성과 희망에 맞는 진로를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 교육의 한 획을 긋는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진로교사가 됐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리서울로 방치되었던 전국 홈페이지를 금번 새로운 테마로 재개통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홈페이지는 전국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선생님들께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용하셔서 정보 교환과 지식 습득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국협의회에서는 홈페이지가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선생님들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